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교육 현장도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100여 곳에서 체육대회와 운동회 등 야외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색색의 반티를 차려입은 학생들이 반단위 대항전을 펼칩니다. 얘들아, 할 수 있어! 3명 남았어! 날아오는 공을 피하려다 넘어지고 서로 부딪히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스크 뒤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흥겹게 춤도 추어봅니다. 2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여서 엄청 즐겁고 준비 학생의 친구들이랑 많이 해서 뿌듯하고 그리고 가을 체육대회도 했으면 꼭 좋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체육대회가 돌아왔습니다.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학교의 모습에 선생님들의 감회도 새롭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성을 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살아있는 어떤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맞이 기념행사도 화창한 봄날씨 속 야외에서 치러졌습니다. 유치원 야외 쉼터는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놀이들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다 재밌었어요. 고사리 손으로 바람개비를 만들고 친구들과 어울려 화분도 심고 야외 테이블에서 간식도 먹으면서 쉼터를 돌아다닙니다. 오늘 다 같이 밖에 나가서 노니까 재밌었어요. 그간 중단됐었던 거나 다름없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 학내 야외 행사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침체되었던 교육 현장이 3년 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